저희 상반기 프로모션 준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? 그거 제가 먼저 또 다른 태아의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는 뭔가 되게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고 빨리 앉아요. 박윤호 씨 팝업 스토어 내부 설치 준비는 끝나갑니까? 네, 거의 71.5% 정도 마무리했고 디자인과 인터뷰 끝난 후에 전체 점검할 예정입니다. 오 팀장, 그냥 편하게 해도 됩니다. 71.5% 그런 거 빼고요. 아 이거요? 정해집니까? 네네. 저도 싶어가지고. 네네. 아 그럼 내 말 아니 뭐. 미안해요. 그런가요?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조금 많이 갔고. 처음에 진짜 그런 애를 캐스팅한 거예요. 처음에 저 진짜 양아치. 진짜 이런 스타일인 줄 알았어. 태민이 같은 애인 줄 알았어. 완전 반대더라고. 웬일이야 할 때 뭐 일련 하나 있는데. 아, 그거 먼저 할게요, 그러면. 예.
소감입니다. 왜 그래요? 아 참. 비슷한 호흡으로 안 하면 될 것 같은데? 고마워요. 아 왜 이러실까요? 사랑합니다 대표님. 만지지 마시고요. 더듬지 마세요. 더듬게. 아니 연우님도 대표님 여기 계신데 가시잖아요. 아니요. 연우가 있. 연우가. 멈출게요. 왼손 바꿔 달려. 아 왼손이다. 왼손. 너 해봤어? 나 몇 번 해봤지. 그치. 아 어? 왼손 세 번째 잘 잘 들어야 돼. 잘못 들으면 여덟 번째. 아 진짜. 야. 여기선 세 번째. 나 결혼식 처음인 거 같아. 아 그 나랑 두 번째. 아, 세 번째네. 자원에 오. 너 조선에서 홀레하고. 여기서. 아 그렇게 하네. 그렇게 하네. 그것도 하기는 홀레는 홀레네. 1년에 두 번 했어요. 그러네. 재혼이네. 3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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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3원 좋다. 나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괜찮아? 자, 여기는 바로 마지막. 네, 마지막으로 넉넉히 올려주세요. 자 조용. 연우가 뒤로 조금만 더 오자. 살짝 뒤로. 태아가 이쪽 나한테 좀 와줄래? 이쪽으로. 자 서로 마주 본다. 서로 다 보고 있던 두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. 뒤를 보는. 좀 가까이,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오른쪽 느낌으로.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오던 두 사람이 이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합니다. 됐어. 도장 찍었습니다.